이번에 아기 들려주는 거 있고. 지금 뭐해 지금 준호 지금 배다 학생이 뭐 어떻게 해요? 애들 등살에 엄마는 살붙을 겨를이 없습니다. 누가 나가라고 했어? 어? 지금 어두워지는데 누가 잡아오면 어떡해? 혼내지도 않고 그냥 이뻐라 이뻐라 할 때 누구지? 이런 가슴 철렁하는 숨겨잡기를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네가 잘못했잖아. 아, 엄마 없는 사이 나머지 아이들마저 집을 탈출했습니다. 나무 꿈보다도 아내 사랑이 지극해 세 명 아닌 일곱 명의 보물들을 낳았는데 선녀보다 더 행복해야 할 엄마가 뿔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낮 고요함이 유독 달가운 이 집에 오늘따라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둘째 수혜가 바쁩니다. 어제 선물이었는데 다 받았어. 바로 친구들에게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무에 쫓기듯 포장을 뜯느라 수혜가 정신이 없는데요. 빨리 뜯어서 뭐 하려고요? 넣으려고 해. 애기들 오기 전에 기운이나. 언니는 지금은 일찍 가니까. 애기들 오면 다 뺄게요? 네. 동생이 하나도 아니고 다섯이나 되니 나만 하지 않을 게 뻔하니. 그런데 숨긴다고 숨긴 곳이 고작 옷장 서랍입니다.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둡다지만 이건 들키기엔 시간 문제 같은데요. 내 옷 쓰겠다 숨겼어. 박민호 밖에서 옷까지 다 뒤질까 옷 쓰겠다 숨겨. 민호가 못하지요. 민호가 밑쪽 다 살펴보는데 뒤집까지. 어지르기 선수가 포장지까지 치우는 치밀함을 보이는데 뭐 내 거야? 밖에! 기훈이 왔냐? 어? 다 데리고 오네? 동생들이 왔나 봅니다. 준호야 왔어? 너네 준호랑 민호는 7살, 6살, 4살 이렇게 3남매가 기특하게도 엄마가 데리러 가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온 겁니다.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는 요 두 녀석이 수희가 가장 걱정했던 유주의 인물. 행여 뺏길까 보물 서랍에 등을 딱 붙이고 보초를 서는데. 보관줄걸 빨리 골라. 네. 몇 분도 채 안 돼 보물 서랍을 무장 해제합니다. 수희야, 숨긴 거 왜 꺼내? 민호가 이제요.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를 눈치챈 첫째 수연이와 셋째 수희가 숨은 복병이었습니다. 여기 탑보물 있어. 수혜가 마음을 놓은 틈을 노린 건데요. 점점 불길해집니다. 수희야, 그냥 네가 말해. 그럼 그냥 내가 말할게. 수혜야, 나 탑보물 가지 마. 수희가 탑보 쟤랑 이거 탑보물 갖고 싶다는데 가져도 돼? 안 돼! 그래도... 빵점. 안 돼. 아니 나한테 갖다 좀. 잘 가. 예상 외로 큰 사건 없이 잘 넘어간다 싶던 찰랑. 내 너한테 누가 만들었냐고. 그거 박진이랑 박기훈이랑 그런 애들이 만졌어. 그리고 이거 탁구도. 내가 불안하다고 했어. 근데 박씨 내가 어제 했잖아. 저 빨리. 잘 넘어간다 했습니다. 언니가 생일 선물에 받은 걸로 너희들 왜 잊어버려? 너희들만 그러자. 수희야, 호떡만 싸웠어요. 매번 혼내는 것도 이 일. 엄마가 뮤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친구가 양발이나 짝 좀 맞춰보자. 나 양말. 엄마 짝 잘 맞추면 맛있는 거 사줄게. 우와! 이게 뭐라고. 양말 짝 맞추기 놀이가 아이들의 싸움을 단번에 정리해줬는데요.
여기 짱가졌다. 아빠의 방향만. 나름 배식구 살림을 도맡아하며 터득한 엄마의 육아법입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까 아홉 식구 양말이다 보니까 짱맞추기 놀이라도 하면서 애들하고 좀 같이 놀아주고 좀 애들 양말도 찾을 수 있고. 하나, 둘, 셋. 드디어 게임의 승부를 가려낼 시간이 왔는데요. 15개 했어. 스윙을 15개야. 누가 제일 많이 맞췄어? 나 20 몇 개야. 스윙 몇 개? 15개. 나 20 몇 개. 스윙! 내 꽃까지 아까 다 합쳤잖아. 맛있는 상을 노린 수연이의 꼼수가 딱 걸렸습니다. 수희가 잘 맞췄구만. 수희만 아이스크림 폭탄. 잘했어. 우와, 그냥 맞히면서 내 거는 가져갈 거야. 가. 아이스크림 상이 수희에게 가자 승부욕은 수희가 심통이 났네요. 엄마 설마 아니 아이스크림은 수희만 사주겠냐? 맞아. 이거 참. 약속을 해놨으니 마트로 향하지만 엄마는 지금 점심줄을 더 단단히 챙기자 주문을 외웁니다. 엄마 뭐 사도 돼?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마음 약한 기운이 먹고 싶은 게 많은가 본데요. 그런데 둘째 수혜는 정류 코너 앞에 있습니다. 미니 과일이 1650원이에요. 여기 살까? 100g인데. 이건 800g이야. 100g이면 여기서 이 두 개를 똑 띄어서 줘야 100g인데? 네, 두 개요. 두 개만 띄어줘? 네, 두 개 띄어주세요.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요? 언제 아이스크림이 미니 가이드로 둔갑했는지. 가끔 일부터 저질러 두고 보는 수의 행동에 두 손 두 발 든 지 오래입니다. 미니 갈비? 입에 쏙 들어가면 끝날 것 같아. 내가 먹는 거야. 나가래요. 이것 때문에 또 먹을 것 때문에 아까 그렇게 싸우고 또 싸울래? 아이고, 민호는 아예 통째로 들고 나서는데요. 대박! 그 누가 먹을 거야? 그럼 다 먹자! 자, 하나만 고르고 이거 한 개가! 7살 준호 형이 제지하자 급기야 막무가내 떼쓰기가 시작됐습니다. 여기다가는 더 난리 날 것 같아요. 오빠 여기다 놓고 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싶었지만 설마 장도 다 보기 전에 터질 줄이야. 하지만 이런 일이 엄마 은정 씨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상일 테죠. 그 사이 아빠가 퇴근해 집에 와 계십니다. 이젠 이 전쟁통을 잠시나마 남편에게 바통터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맥 풀리는 순간에 은정 씨는 당연하다는 듯 고생했단 말 한마디 없는 남편이 야속해집니다. 하나 데리고 가도 진짜 하나 울고불고 난리치면 기분 빠진데. 남자들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 아내의 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건 위로해달라는 아내의 신호란 걸 알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남편은 묵묵부답입니다. 사실 23살 퀸카를 사로잡았던 38살 만학도의 매력은 뭐든 보듬어줄 것 같은 포근함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증표로 연년생의 예쁜 보물도 8년간 맞이해왔지만 아내는 정작 남편의 포근한 위로에 목이 마른답니다. 평소 같으면 이부자리에서 한창 뒤척일 이른 아침부터 엄마 은정 씨는 김밥 쌀 준비를 합니다. 한두 줄로는 끝나지 않는 대작업이기 때문이죠. 애들 체육대회 때문에 애들 한둘이 아니니까. 김밥이란 형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엄마는 또 정신줄 챙길 때가 온 겁니다. 어느새 호시탐탐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김밥이 썰리기 무섭게 바로 낚아채가기 시작하는데 금쪽같은 자식들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다마다 다 입으로 들어가고 언제 써냐? 빨리 가서 학교 갈 준비나 해봐. 전에는
한 줄 남고 아홉 줄이 다 애들 뱃속으로 들어갔던 적 있고. 준호가 눈치 끝에 김밥 하나를 또 가져가는데 자기 도시락 채운 차례라고 손도 못 대게 하는 수혜. 그러자 준호가 이번엔 슬그머니 엄마 눈을 피해 맛살 끝을 필사적으로 끊어먹기에 성공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곱 아이의 도시락을 가까스로 챙겨 집을 나섭니다. 한 학교에 학년이 다른 세 아이가 다니다 보니 학교 행사가 있는 날은 부모가 바빠집니다. 이날은 아빠도 열일 제쳐두고 무조건 참석하는 날인데요. 네 분, 네 명 신청했다고 하는 거면? 나도 차야 돼? 아이 위신 세워주고 생활용품까지 챙길 일석이조의 기회인데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할 참입니다. 아, 오늘은 몸이 10개도 모자라지, 지금은. 네, 1학년 한번 떼줘야지. 또 2학년 한번 또 4학년도 떼줘야지. 아빠라고 바로 왔으니까 열심히 응원해야지, 같이. 그런 의미로 몸풀기 응원에 나서는 아빠. 이게 춤인지 흐느적거림인지 어느 스타일인지 모를 남편의 막춤에 오랜만에 아내 은정 씨가 웃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위해 망가져 주겠다는 아빠의 진정이 통한 건지 기운이도 흥이 납니다. 한국을 위해서라면. 흠 흘려주네. 알았어. 나 할 말 안 해. 아버지 잘 치시는데요? 네. 아니요. 첫 종목의 100m 달리기에서 아빠는 청군인 기윤이를 응원해 2등을 따냈고 백군인 수연이가 열심히 달려 3등으로 들어온 끝에 엄마가 있습니다. 잘했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셋째 수희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본데요. 기훈이를 응원하던 아빠가 이번엔 수희를 찾습니다. 고만고만한 아이들 틈에서 내 자식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응? 어디 아파서 그래? 응? 네 왜 그래? 재밌게 놀아야지. 응? 왜 그래 기분이? 수희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말 많고 밝기만 한 수희인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어 이러는 건지. 영문 모를 수희의 행동에 아빠는 답답합니다. 나만 가보는 거네, 가서. 나한테 서운하지 무슨 뭔가. 급기야 아내에게 SOS를 치는데. 수희가 울어, 수희가. 내가 간 게 또 눈물 흘리네, 가서. 엄마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빠랑? 모르겠어, 와서. 나 계속 찾아냈는데, 이제. 다이다 보고 또 울었어서. 당연히 남편이 챙기고 있겠거니 했던 수희가 아차 싶은 엄마 은정씨. 울어? 응? 왜 울어? 엄마랑 같이 다녀? 말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서러웠으면 우는 걸까 싶어 마음이 아려옵니다. 엄마는 막 큰애는 또 큰애라서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큰애 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아빠는 또 남자라서 그걸 못 챙겨주니까 그래서 서운했는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아빠가 아예 수희 옆에 딱 붙기로 했는데요. 자 수희 화이팅! 화이팅! 야 대야! 얼마가 지났을까 수희의 얼굴에 드디어 화색이 살짝 내비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무세하지! 끝까지 노력하는 아빠의 사랑을 수희가 알아야 할 텐데요.